텔레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서애쓰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예, 요즘에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곳, 영향력이 있는 집단, 그게 음. 또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뭐 물론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예. 우리 청년들한테는 연예계가 아,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네. 네, 화려해 보이고. 뭐 저희 아이도 그렇고 <laughs> 네, 아, <laughs> 예 장례 좋아해요 장래 이왕이 좋요예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동경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네. 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음. 그렇게 늘 즐겁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쵸? 예 정말 예수님만이 정말 위로가 되는 네. 그런 직업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 그렇습니다 예. 예. 어 하나님을 잘 믿고 더잘 믿기 원하는 음. 어, 가수예요. 잘생긴 청년이죠. 어, 그러니까 올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강균성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저희 하늘 빛 한길 제가 우리가 방송한 이후에 네. 그 연예인을 모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진짜요? 예. 네. 어, 네. 음, 저희도 영광이고. <laughs> 네. 제가 영광이네요. 네. 네. 네, 서로 영광입니다. 네. 제일 네.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laughs> 출연자 어, 중에. 네. 그러네요. <laughs> 그렇죠? 아, 제일 젊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이제. 노을 앨범 하지 못한 말 활동 마치고 네네. 지금은 이제 쉬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쉬는 시간에는 뭐 해요? 쉬는 시간에는 이제 활동하면서 못했던 성경 공부 그런 그리고 것들하고.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 케어. 음, 아이들은 네. 어떤 아이들? 무슨 아이들이요? 에이 연예계 쪽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아, 아, 예, 예. 네, 그 친구들 좀 자주 만나고 음. 어, 요즘에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얘기도 듣고 네네. 기도 제목이 뭔지 나누고 음. 같이 또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연예인들이 이 시간이 불규칙해서 자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일찍부터 훌륭하게 시간을 <laughs> 쓰고 있는 후배가 있다니까 너무 마음이 예. 좋습니다. M J의 찬양 리더신데 M J 맞습니까? 네, 맞아요. M E J. 음. M -E J. 예, 예. 무슨 네. 뜻이에요? M J. Mission of Entertainin G Jesus라는 뜻인데요. 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네, 예수님만에 이런 엔터테이너 쪽에 있는 분들 많이 예. 모이셔서 음. 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 감당하고 음. 또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어느 그런 단체라고 할수 있죠. 어. 네. 어떤 활동하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요. 예. 일단은 연예인들과 이쪽 연예계 계통에 있는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을 네네. 일단 케어를 합니다 저희가. 음. 아 그래요? 네. 다들 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음. 있고 그렇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음. 어, 많이 케어를 해주고 네. 또 이렇게 양육을 또 시키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들이 또 연예계나 또 각자 그 영역에 나아가서 음. 계속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쓸 수 있도록 네네. 네. 계속 그렇게 예배자를 세우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사역도 하고요. 아, 이제 어떤 분들이 같이 하세요? 그 에스더 누나라고 하네스더 씨라고 네. 가수예요. 아, 저한테는 네. 굉장히 선배님이신데 음, 음. 에스더누나도 계시고 가수 별량도 음. 있고요. 그리고 연기자분들도 음. 이렇게 계시고 개그맨 오지현 형도 거기. 오지현 씨? 네. 음. 지현 형도 어, 미남, 계시고. 미남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미남이시죠. 음. 네. 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아, 아, 몇분 정도 되세요? 지금은 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네. 네 그냥 평균 6, 70명 정도가 모이는 거 같아요. 렇군요어 네. 예. 강균성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노을이라는 그팀 이름이 더 유명하죠. 네. 네. 예. 제 이름은 잘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 네. 알죠. 그래도 네 아시면 다 알죠. 노을도 워낙 <laughs> 네. 잘 알고. 네 노을이 꽤 오래된. <laughs> 아니 그 보니까 2002년도에 데뷔하셨어요. <laughs> 네 2011년 됐고요. 그렇죠. 네 음. 맞아요. 좀 노을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혹시 노을. 네. 남자 4 명으로 구성된 보컬 그룹입니다. 아 네. <laughs> 어, 그냥 네. 뭐 그러니까 노을이 워낙 굵고 짧으네요. 그러네요. 이제 모,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팬이 많아요. 네, 노래는... 음악을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그렇죠. 저희 멤버들도 많이 좋아하시지만 네네네. 사실은 뭐 아이돌 그룹하면 음. 그 멤버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예. 저희는. 저희들보다는 음악을. 진정한 아... 뮤지션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음악을 네. 더 좋아해 주시니. 노을은 음, 네. 음. 네. 참 힘든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뷔했을 때부터, 어, 노래 너무 좋다. 음. 네, 그렇게 다 알고 계셔서. 네. 그죠? 별로 힘든 일 없이 쭉. 글쎄요, 뭐 멤버들이 다 성격이 음. 좋아서 네. 힘든 것을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 일집 붙잡고도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이제 JYP였어요. 네. 근데 JYP는 굉장히 대형 기획사잖아요. 예, 예. 그 대형 기획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걸로는 사실은 운영이 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비나 원더걸스처럼 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어, 갖다 줘야지만 네, 예. 그 대형 기획사가 운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일집을 냈는데, 네. 그게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없어질 뻔 했죠. 네. 근데, 방시혁 프로듀서님께서, 음. 그때 저희 j y p 프로듀서님이었거든요. 음, 음. 근데 그분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음. 해서 이 집이 나왔고, 네. 또 그게 잘안 됐는데, 청혼을 쓰신 권태현 프로듀서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음. 해서 나왔는데, 그게 또, 잘안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음. 그냥 풀어주셨어요. 감사하게. 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다가, 음. 다시 2011년에 어, 그리워 그리워로, 예. 다시 5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잘 돼서, 네. 그다음부터 계속 예전보다 더잘 되는 일들이 아. 벌어졌어요. 보통 5년 진짜. 정도 공백 있으면 그팀은다 흩어지기 마련인데. 음. 그러네. 예.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었나 보군요. 그래서 저희들들는 이제 만나고 네. 계속 다음 앨범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음악은 계속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죠. 네. 참 음반은 알수 없네요. 저는 그냥 일찍부터 쭉잘된것 같은데 그 안에 또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예, 예. 예. 그 그런 그한 5년의 시기에 갈등은 없어요. 마음에 그제 그만 두, 뭐 둬야 되겠다든가, 음. 딴 일을 해야 되겠다든가. 멤버 중에 한 명이 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죠. 네. 왜냐면 저희가 가수 생활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연예계에서 1%만이 음. 이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TV에서 보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네. 정말 더 소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저희들은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음.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정말 이 일이 맞는 걸까? 음, 네, 네. 네. 멤버들 특히나 그렇게 많이 생각했죠. 네네. 네, 네. 그, 지금 5집이 나온 건가요? 어, 정규 앨범은 이번에 나왔어요. 바로 2012년 예. 가을에 음. 어, 4집까지 나왔고요. 아, 4집으로? 네.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하지 못한 말이라고. 하지 못한 네. 말. 네. 아세요? 유선 씨? 네. 예, 예.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 불렀어요. 있는... <laughs> 네. 예 알아요. 예. 아세요? 예. 여성 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해 주세요. 음. 예. 네. 어 그러면 강규성 씨는 원래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음. 이제 제가 다섯 여섯 살쯤에 어머니께서 음. 교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네. 뭐 거의 뭐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도 처음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죠. 어머니께서도. 아, 네. 음, 그럼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니시고. 예, 네, 중간에 뭐 떠났거나 하신 적은 없고요. 어, 중간에 잠깐 뭐안 좋아서 떠났다라기 보다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음. 세상과 더 가까워진 게 아닐까라는 스물, 생각을 해보네요. 스물, 한, 음. 둘, 셋, 이때, 그죠? 네. 네.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되셨나요? 그 앨범이 음. 좀잘안 되다 보니까 음. 사실은 하나님 좀 원망을 했어요. 음. 제크리스찬이고 예. 아버지께서 잘되게 해주시면 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텐데 네.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되고 아. 막 이런 걸 불평을 했죠. 네. 네. 그러면서 미제 예배를 알게 됐고 네. 미제 공동체 예배 그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아버지께서 저를 바꿔 주시더라고요. 네. 그니까 꼭잘 돼야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음.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아 내가 꼭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네. 저희 마인드를 바꾸시고 제 네. 눈을 또 바꾸시고 음. 그래서 복음이 또 무엇인지 예. 사실 저희가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는 걸로 또 음. 증거가 되잖아요 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꽤 어렸을 때 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미 택하시고 음. 구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제대로 안 것은 이제 스무 살그 이후에 네.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어요. 네.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보니까 네. 어떤 분, 저희가 이제 하늘빛 형께서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네.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 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왔다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 그런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분이 많아요. 네. 강규성 씨는 어떤 편이에요? 저 또한 그렇죠. 네. 저 하나님과 카톡 좀 하고 싶은데 아, 그래서 네, 그건 <laughs> 안 하시네요. 재미 없으시죠? 늘그 생활 속에서 <laughs> 저는 뭐 직접적인 이렇게 음성보다는 음. 어, 마음의 감동 음.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볼때또 예.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주시는 그런 감동이나 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음. 주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미제이의 사역 미제이. 네, 미제이의 사역 중에서는 어떤 거 노래하세요? 나가서 무대에 나갔어? 그렇죠. 음. 일단은 예배를 인도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음 세대에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그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 집회를 음. 이렇게 초대가 초대가 들어오면 음. 저희가 가서 그런 집회를 감당하고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원데이 어, 그런 집회를 엽니다. 예, 네. 무료 집회인데, 오. 이 집회를 열게 된 것도 작은 교회, 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사실은 열게 됐어요. 아, 어. 어디, 대, 어디에서 음. 교회에 가서 하나요? 집회를? 집회는 이제 공연장을 빌려서 아, 네네. 네네. 콘서트 형식으로 음. 하는데, 음. 음. 사실 큰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가끔 이렇게 집회나 혹은 행사가 있을 때 연예인들을 많이 섭외를 하시죠. 음.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음. 그래서 또 요즘은 점점 더 교회가 대형화되고 있고, 예.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음. 그 작은 교회에 힘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네네. 같이 이 하루 음.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예. 네, 메시지를 전하고, 아, 참 좋으네요. 그래요. 미자립 교회라 음.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스스로. 교회,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기 힘든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뭐 연예인들 부르면 사실 은뭐 그냥 오는 게 초청을 하게 되면 네. 어, 개런티도 사실 그렇죠.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좀 부담되죠. 네. 그리고 또 어. 저희가 직접 찾아가요. 네, 네. 가지고 작은 교회, 그런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음. 일단 헌금을 하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 음. 공연으로 그분들에게 음. 또 힘을 드리고 재능 기부라고도 음.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미제를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도 작은교회 목사님이셔서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을 또 직접 이렇게 음. 이해할 수가 헤아릴 수가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예. 있는 것 같아요. 노을 네. 멤버 중에서는 다른 분 없고요. 혼자만 네, 저, 저 혼자 크리스천이고요. 아. 예. 이제 11년째 전도 중이 된 거네요. 원래 <laughs> 예.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제일 예. 어렵죠그 예. 예. 어려운 이유는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요? 왜? 왜냐면 제가 이제 말로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음, 하는데 음. 더 중요한 건 삶이더라고요. 아, 전도는 삶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멤버들이랑 이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거 음. 가운데에서 제가 예배자로 굳권이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게. 네. 어려운 문제예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 한 친구라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 네. 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있지 않으시나요? 어, 한 친구는 한번 예배 왔는데 아, 네. 아직 못 만났고요. 음. 그리고 한 분은 어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음. 어, 이제 마음이 좀 열리고 있는데 음. 최근에 같이 스케줄하면서 저한테 고백해줬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았는데 네, 네. 균성아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어, 어, 어. 그리고 이 일은 야 진짜 내가 봐도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고백을 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멤버가 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고 음. 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네. 삶의 예배자로 음.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확실히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러네요 좋으네요그 예. 네, 네. 음. 교회에 그 연주나 그 공연 갈때 같이 가서 좀 함수 올 텐데 노을의 이름으로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것 예. 같은데. 사실 몇번 집회를 갔었어요. 예. 그냥 믿지 않지만 음. 우리 노을을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네. 같이 찬양곡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음, 음. 그리고 그 회중에게 회중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음. 아직 안 믿는다. 음. 네. 기도해 달라. 아, 네. 뭐, 뭐, 뭐.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착해요. 너무 네. 착해서 야 내가 크리스천 아닌데 여기 어게가 음, 음. 근데 괜찮아 내가 크리스천이고 음. 그쪽에서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음. 우리 한번 같이 무대 쓰자 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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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대 때 제가 아까 뭐 21, 22살쯤에 그랬죠 하고 얘기한 게 이제 저도 이제 그때쯤이에요. <laughs> 어, 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서 어, 저는 이제 뭐 재수하게 되면서 이게 좀 방황이 좀 시작이 됐는데 음. 음. 그때 대부분이 그 부모님이 따라서 믿다가 이제 신앙주 자립할때 흔들렸던 것도 저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 것을 많이 내려놔야 되죠. 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갈등 해본 적 없으세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죠. 네. 음. 갈등이 있었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니까 그분이 음. 누구신지 음.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려놔지는 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거에 더 중심을 두다 보면 네. 내려놓는 거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 어떤 메시지는 들었는데 음. 그게 내 안에서 찌르기만 했지 쪼개질 못한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못 내려놓는 거죠. 음. 네. 사실 저도 굉장히 가치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음. 저는 그냥 세상에서 중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가수 꿈이 있었거든요. 네. 가수 돼서 잘 되고 싶었고 뜨고 음. 싶었고 음.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음. 인기도 많이 얻고 싶었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 주셨어요. 음. 막아 주심이 저는 지금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네. 어디에 더 가치를 둬야 되는지 음. 바로 예수님, 음. 예수님께 더 가치를 두고 살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아무튼 눈을 많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마인드와 네. 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숨기지 않고 소리쳐.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 노래하는 분들끼리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기자들끼리는 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천이라고 네. 어, 크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얘기하지 않는 분이 더 많고, 아, 예. 그렇죠? 알고 예. 보면 어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음.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음. 노래하는 분들은 어떠세요? 노래하는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얘기하는 친구들은 얘기하고 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다 보면. 네. 어떻게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건데 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두려움이 있고 또어 잘못된 그런 속임과 어떤 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어. 강균성 씨가 저하고는 그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아, 예, KBS 아, 아니 아니. <laughs> 그세례영감 토요일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네. 그 나오셔가지고 아주, 아. 아주 즐겁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얘기가 네. 강균성 씨가 순결 서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뭐냐면 <laughs> 크리스찬들은그 얘기를 알지만 <laughs>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거든요. 아니 저도 잘 몰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순결 서약이 어. 뭐죠? 음, 네. 뭐죠? 순결 서약이요. 네. <laughs> 그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준 선물이잖아요. 네네. 그 음. 관계. 음. 그것을 결혼을 하기 전에 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가지고 제 미래 아내 될 사람에게 네.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켜야 되겠다. 라는 음. 생각에 순결 서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음. 과거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아 멋있게 나아가는 건데. 아, 그거 그 리, 음. 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링은 없고요. 네네. 그 서약 증서라고 서약증서? 하나요? 네, 아 그거를 이제 받았어요. 어, 원래 서약하고 링을 하는 거예요. 링을 거게요. 끼죠. 예예. 예. 예. 음. 그, 그 서약식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네, 음. 교회들도 있고 저는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에서 이제 한 달에 한번 음. 연합 예배가 있어요. 어, 개그우먼 이성미 선배님 중심으로 음. 네. 뭐미제이 문미엔 음. 뭐 컴패션 뭐할거 없이 다 이렇게 모이셔서 음. 또그 연합 예배만 오시는. 연예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음. 모여서 이,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장소에 녹화하는 장소에서 합니다. 네. 네. 아그 저도 와서 그 특별 순서로 연주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어, 예. 화요일날 하잖아요. 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화요일날 제가 세대 공감을 음. 녹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아, 지금 네. 작년에도 못 했고 아오긴는 뭐, 와야 되는데 하는 때가 있겠죠. <웃음> <웃음> 그 순결 소역을 하게 되면 음. 그 외에 뭐 몸과 마음을. 어~ 이제부터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어, 순결하게 지키지만 그 외에도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면 자연히 다 끊어야 되겠네요 술 담배는 원래 안 했어요 네, 네. 음. 한때는 그게 제 의의였을 때도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네 근데 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음. 너술 담배 음. 나를 위해서 네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포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음. 네. 그냥 너가 안 맞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한 건데, <laughs> 나를, 나로 인해서, 예. 나 때문에 그것을 예. 이렇게 내려놓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음. 들어서 굉장히 창피했죠, 하나님 앞에서. 예. 네. 네, 원래 못해요, 술단단은안 아, 예. 맞아요, 저는. 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깨트리고 계셔가지고. 너무. 예. 너무 잘 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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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공중파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이 순결 서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귀감이 음, 될것 같아요. 귀감보다는 네. 놀라움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사실은 반응이었대요. 그 다음 세대를 놓고선 제가 음. 공중파에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음. 네. 타겟을 그렇게 놓고 왜냐하면 음. 요즘 초등학생 때 거의 그한 동영상이라고 음, 하죠. 거의 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음. 마스터가 되고 음. 중학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음. 이제는 재미가 없게까지 느껴질 그렇죠. 정도로 음. 많이 지금 음. 성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 네. 그래서 그렇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 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셨고 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방송에서 재미있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른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네.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음. 또 그들을 더 책임져 주지 네. 못했고 더 사랑하지 어, 못한 보이셨어야 거 음. 그래서 음. 아, 나부터 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는데 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과 좀 멀어진 친구들이 그 방송을 보고 응.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음. 그걸 보고선 저도 교회를 다녀볼까 합니다. 아,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서 아, 연예인들 특히 이렇게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연예인들은 다. 그럼요.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걸어야 되겠다. 음. 계속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 그 싸움을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렇게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라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더 뭔가 더 무게감이 느껴지게 된 예. 그런 것도 예. 있고요. 예.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성숙의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공존하느냐. 음. 나쁜 것을 안 만들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음. 항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구별해서 하지 않는 그 성숙한 사람이 빨리 돼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렇죠. 성숙된 사람이. 그렇죠. 그참 모범이 되는 거 좋은데 음, 뭐 기왕에 우리 노래하는 분 모셨으니까 요즘 가요계 얘기 좀 할까 해요. 네네. 아이돌이 휩쓸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그 노래가 더 위주여야 되는데 음. 비주얼이 더 위주라는 이 생각에 음. 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한쪽 시장만 많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예. 것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음악이 공존하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사실 저희 노을이 이렇게 잘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이번 앨범도 그렇고 그려 그려 때부터도 그렇고. 네, 네. 근데 그렇게 잘 됨을 통해서 네. 비주얼은 조금 안 되지만 음악, 노래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음. 좀 와, 희망이 그래요?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음. 그룹이. 네, 네. 저는 사실 강균석 씨 말고 남, 다른 세 분은 좀 얼굴 기억하지 못하는데 비주얼이 안 됩니까? 아, 저희가 저, 저도 그렇고요. 저희 네 명이 네. 조금은 아쉽죠 비주얼을. 아니 지금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네. 아이 인물을 안 된다고 <laughs> 얘기하면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얼굴과라는 네.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 노을이 얼굴 없는 <laughs> 가수, 그랬죠. <laughs> 처음에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 <laughs>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어. 아니 세상에 누가? 아 어, 그것도 음. 교만한 거예요. <laughs> 야. 네. 제가 죄송합니다. 교만합니다. 저 <laughs> 이게 반듯한 인물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잘생기셨데요그 네. 혹시 사집 중에 강규성 씨가 뭐 노래 쓰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제가 2집 때부터 쭉 써왔어요 음. 노래는. 아, 예. 네그 이번에는 인트로에 작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유라는 노래 에 작사 작곡 음. 그리고 마지막 트랙에 이젠 보낸다라는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 음. 어떻게 곡을 쓰실 때도 그럼 기도하면서 쓰시나요? 사실, 이젠 보낸다 같은 곡이 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썼다라기보다는 어떤 말씀이 저한테 확 음. 꽂혔어요. 어떤 예.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내가 오늘 너를 등산 살, 사실, 사실 세일이 있다라는 음. 그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음. 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나 음. 혹은 내가 잘못했던 일들, 네, 네. 내가 저질러 놨던 일들, 그런 것들이 또 죄책감으로 묶여져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곡을 듣고, 비록 이 곡은 CCM은 아니고 가요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곡을 통해서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회복했으면 좋겠고, 네.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통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곡을 썼어요 그런데 이젠 보낸다가 그렇게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세일을 받고 있는 네. 것을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위로받고, 네. 네, 저한테 또 보내주셔서 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진짜 요새 좋은 곡 많지만 어떨 때는 어좀더 감성적으로 음.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받는 곡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쩌면은 그거를 공개를 하고 노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젊은 음. 친구들, 어린 친구들 참 많이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그 네. 음. 당신들을 당신들 위로하고 싶은 우리의 노래라고 얘기해줘도 네.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기사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전하겠습니다. 그 메시지. 를 네. 음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네.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그 강균성 씨가 생각하는 올바른 크리스천 아까 뭐 얘기 많이 하셨지만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크리스천한테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 죽고 예수님 사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예. 우리의 병든 자가 죽어져야 되는 거고 음. 그래가지고 계속 나를 죽이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러네요. 음. 예. 말씀과 기도, 성령 하나님, 음.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음. 원하는 예.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네.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아. 음. 그래서 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음. 거죠. 네. 사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살인은 안 하잖아요. 미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는 하지만 음.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감옥 가기 싫어서 그냥 안 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는 더 비겁한 죄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어,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부터 먼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항상 크리스천도 그렇고 음. 남 탓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laughs> 네. 환경 탓, 남 음. 탓, 저 사람 탓. 음. 이게 다또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음. 그래서 네 나부터 좀 먼저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네. 그리고 그런 걸 보는 눈이 생겼다면 음.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크리스천또크리스천이라는게 어,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름에.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란 네. 것이 주어졌고 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음. 크리스천이란 것 자체는 그래서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 무게감인지 네. 우리가 좀, 음. 예,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사실은 그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게 쉽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 사람 설득한다는 건 어려워요. 맞아요. 음. 근데 기도하면 변화가 되잖아요. 상대방들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의 가수 생활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한, 네. 계속 노래하고 싶어요. 근데 음. 하나님께서 또 어느 때는 에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을 테고, 음. 또 계속 하라고 하실 때도 있을 거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순정하는 음. 그 예배자가 음. 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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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음. 욕하시는 것도 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어, 네. 노을, 노을의 강균성. 면 어떻게 팬들이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아예 <laughs> 맞아. 아 근데 예. 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나이쯤 되면은 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세상에 어떤 그것보다 재미있다는 걸 음.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 친구들은 어나 이런 세상 재밌는 거다 놓고 어떻게 벌써 음. 하나님 믿어 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한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재미가 어떤지 <laughs>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재밌어요. <웃음> <웃음> 술 마시는 것보다 음. 클럽 가는 것보다 음. 더 재밌습니다. 음. 얼만큼 재밌냐면요. 음. 기쁨이죠, 뭐, 기쁨이죠. 음. 네, 기쁨. 사실 너무 재밌어요. 어. 네, 너무 재밌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예. 근데 어, 진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네. 싶고 네.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 그런 것들을 계속 놓지 못하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음. 이게 허전하다는 거 음. 채워지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네. 이미 본인이 다 아세요 네. 그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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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진짜가 뭔지 음. 음.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서른 세 나이 에 저렇게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참 예쁜. 요즘 음... 어린 친구들은요. 네. 와, 뭐 스물 스무 살 스물 한 살인데 벌써 뭐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저희 공동체 안에 네. 더 밑에 어린 친구들도 그래요. 음. 가지고 부끄러워요. 그들을 보면 아, 제가 너무서요. 네. 아 조금이라도 더 돌아오지 않았다면 음. 더 하나님. 그 열어 놓으신 길을 더 돌아오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참 아쉬움도 많이 남죠. 예. 네. 네. 어,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뭐 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어, 신앙 신앙심이 좀 깊은 분들이 사실 많이 보시죠. 어, 저희 그쵸? 방송은 근데 네. 어, 보시다가 네. 젊은 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하그 기성세대 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와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네. 그 신앙을 갖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어, 어떤 길을 통해야 될까요? 어... 주위에 좋은 교회가 있죠. 네. 사는 곳 주위에 음. 꼭큰 교회로 갈 필요 없습니다. 네. 작은 교회 잘 알아봐. 알아보시고, 음. 또 이단이 많이 있을 하시고. 수도 있으니까. 이단, 그렇죠. 네.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단의 역사가 이렇게 많다고 음. 그러죠? 만만요 요즘에는 음.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네. 믿는 분들이 이단으로 음. 빠지는 음. 그게 네. <laughs> 더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음. 그래고 만약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음. 많이 궁금하시면, 음. 뭐제 SNS로 여쭤봐. 주셔도 되고요. 네, 질문해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음. 그런 이단 분별해 주는 그런 곳도 있으니까. 음.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네. 그안에서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고 음. 혹시나 이런 문화나 예술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어, 저한테 뭐그 그걸 얘기는 할수 없지만 뭐 페이스 체크 뭐 음. 이런 거 네, 네. 네, 거기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와.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음. 네. 음, 뭐, 저는 뭐 아주 작은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네. 음, 강균성 씨를 계속 하나님 일로 쓰시려면 계속 유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래야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다잘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음. 아주 더 유명해지셔야 되거든요. 음.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도 네. 영향력이 가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음. 저 기뻐하는 하나님은 누굴까 궁금하게 만들고 음. 또 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을음악이 많이 사랑을 받게 해주셨는지를 네. 항상 구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음. 그것을 놓치면 바로 타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약에 영향력을 주신다면, 계속 그,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고요. 네. 그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고 싶고, 행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그런 예배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참 기대하고 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능력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laughs> 예. 네.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음반은 이제 언제나 볼수 있는 건가요? 올 안에 올 안에는 이제 가을쯤에 음반 계획 이 있고요. 지금 네. 이제 OST 녹음 녹음을 하나 했어요. 아, 어디 거요? 음. 어 아이리스 2 그, 지금 아 그, 네, 이제 방송 시작됐죠? 네, 네. 네 방송 시작됐는데 네, 네. 곧 음. 저희 음원이 나올 거고요. 네, 아, 네. 어떤 부분에 나와요? 글쎄요 아마 음. 러브 테마. 러브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 목소리가 들어간 거, 노래 가사 있는 거죠? 네, 음. 노래 들어와요. 음. 저희가 불러, 노을이 다 불렀어요. 노을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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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또 이제, 어, 다른 가수와, 다른 음. 또 유명한 가수와 같이 이렇게 하, 함께 프로젝트로 네, 또 네. 이제 곧 음원이 나올 텐데, 또 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요즘엔 그럼 그렇게 활동이 많아요. 맞아요. 그룹 중에서도 네. 한두 분 나와가지고 네. 다시. 약간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런 흐름이 예. 있더라고요. 어, 막 그냥 사역이 점점 커지겠어요. <laughs> 강기성 씨가. 아, 예. 아주,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진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네. 마음이 생기는데요. 기도 제목이나 소망 같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네, 저희 다음 세대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있어요. 음. 네. 다음 세대 애들이 잘 이렇게 예배자로 음. 설수 있는. 그게 저는 기도 제목이고 예. 또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실 텐데 음. 저희는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통일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갔으면 아, 좋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음. 작은 교회 제가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 분들 정말 성도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음. 역사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음. 그분들을 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음, 음, 엄청난 그 작은 교회 사역,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로해 드리고 싶고 네. 함께 같이 주의 나라 확장과 음,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예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예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음. 예수님께 온전히 가치를 드리지 못해서 참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음.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때로는 내 몸을 던지기도 하고 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많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네. 절대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제가 아니라 음. 그들을 이해하고 음. 그들을,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 음. 잘 인도될 수 있게 그래서 연예계 안에서 정말 믿는 예배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 연예계가 그 문화 예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문화 예술로 음. 그런 네. 영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감동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예, 네. 정말 참... 결혼 안 하셨잖아요. <laughs> 해야 돼요, 그죠? 예. 네. 예. 네. 네. 연락 처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맞아요. 저, 참 좋은 네. 사이가 오늘, <laughs> 오늘 이거 시간 주셔서 고맙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 연혁이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워낙 가깝죠. 그래서 뉴스라든가 그 종사하는 분들의 동정을 많이 보면서 혀를 차는 분도 많고 그렇죠. 걱정을 하는 분도 많고 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강균성 씨 같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른들이 볼때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참 다양한 세상입니다. 음. 그런 가운데서 노을의 강균성 씨가 이 연예계에서 할 일이 참 많고 네. 어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진짜 젊은 어, 그 예쁜 가수가 네. <laughs>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려는 마음이 앞으로의 정말 연예계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예. 마음이 생깁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억이 나시면 노을의 강균성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습니다